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주정 토크의 인터뷰를 맡은 정윤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고 있는데 등에서 막 땀이 줄줄줄줄 흘러가지고 아 이게 좀 몸이 좀 허해졌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가갖고 기자님한테 좀 복에 삼복에 맞는 음식을 좀 사달라고 해야겠다. 뭐 먹고 싶어? 원래는 소화나 잡아야지. 한국은 뭐 삼복도 이럴 때 닭을 많이 드시던데. 네, 삼계탕. 그렇죠. 네. 그런데 북한에는 사실은 아, 냉면을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냉면에다 고기를 많이 고명으로 넣기 때문에 그 또한 뭐 복날에 먹는 음식이긴 해요. 북한에서는 뭐 복날에 게장을 나는 많이 먹었고. 게장 많이 먹죠. 냉면은 글쎄 그 면은. 내가 자라던 시절은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면은 주식이었어. 무슨 특별히 먹는 게 아니고 맨날 뭐 강냉이 국수, 옥수수 국수 이런 것만 먹다 보니까. 아이고. 그래서 냉면은 참 여름에는 그냥 오이냉국 같은 데다가 풀어 먹고 그런 겨울에는 김치물에다도 먹고 막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북한의 냉면들이 여기 와서 되게 다 유명세를 얻고 있더라고요. 뭐 함흥냉면, 평양냉면.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을까?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면을 정말 많이 먹어요. 이제처럼 오이냉국에 말아먹고 김치국물, 그 동치미 국물 빼가지고 겨울에도 냉면 먹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한국에 와서 평양냉면 먹어보고 어? 이거 평양냉면 아닌데? 이거 한국냉면인데? 역시 다르지. 완전 달라요. 면도 다르고 면 질도 다르고 육수도 다르고 고명도 다르고 맛도 다르지.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지. 네. 기자님 처음에 오셨을 때 이 평양냉면 드셔보시고 좀 아 냉면 얘기. 네, 냉면 얘기. 여름이니까 냉면 얘기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삼복에 냉면 얘기가 시원하고 좋지. 네. 네. 북한에 있을 때 사람들 일단 면을 왜 많이 먹냐면. 일단은 그 북한에서 주식은 옥수수니까 옥수수 제일 많이 심고 밀가루는 거의 북한에서 귀한 재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옥수수를 먹어야 되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 막 짝깡냉이라고 하고 요 작게 타게가지고 밥을 먹던가 아니면 가루로 옥수수 가루로 국수를 먹던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통 강냉이를 막 삶아 먹는 건 좀 그렇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 정말 그 강냉이 국수는 정말 많이 먹는데 근데 그 평양에서 나는 그 대학 다니면서 옥류관은 많이 갔어. 네. 왜냐면 내가 진짜 친한 형의 여자친구가 옥류관에서 일해가지고 그 아, 그렇게 말하시진 않으셨대요. 많이 받아가지고 여자친구랑 같이 가셔놓고 아니, 왜 또 굳이 형의 여자친구랑 갔대. 근데 처음에 대학 시험 치러 갔을 때 내가 옥류관 처음 가서 냉면 먹고 야 이렇게 맛있는 국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깜짝 놀랐지. 함경도 분이신데도 잘 맞던가요? 함경도에서는 메밀국수라는 건 몰랐고 그 고작 감자는 많이 심으니까 농마국수는 많이 먹었거든. 그래서 그 너무 그 국수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평양에 냉면집들이 많은데 많죠. 이 김일성대 육사 바로 앞에도 사무식당이라고 정말 냉면 잘하는 집이 있어. 그리고 평양 냉면집들은 꽤 잘해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어느 정도의 수준은 보장하고 있고 또 하나 맛있게 먹었던 게 그 장성식당이라고 북한 무력부 안에 있는 군에 있는 장성식당이 또 그렇게 냉면을 잘 만들어 먹고 그래서 평양 사람들은 그 대표적으로 근데 장성식당은 일반인들 못 가니까 고려 호텔에 또 냉면이 유명하고 옥류관 유명하고 그래서 청류관 있고 청류관도 괜찮은데 근데 보통은 옥류관 파냐 고려 호텔 파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청류관 파는 없나요? 거기는 없어. 청류관 파는. 저는 청류관 맛있죠. 청류관도 맛있어. 근데 그 녹차 아이스크림도 진짜 맛있는데. 근데 고려 호텔은 외화식당이니까 그러니까 옥류관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거긴 뭐 북한 돈 받고 일하기보다는 옥류관 넘어가면 외화를 받기 때문에 그쵸. 실력 있는 사람들이 고려 호텔에 많이 가서 냉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뭐 평양 냉면은 나는 여기 그 설륜이라든지 그 안영점 면옥이라든지 이런 데가 북한 맛을 좀 꽤 살렸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맛이 안 나. 재료가 달라. 서울에 오면 재료가 달라. 평양에서 드시던 맛이 안 난다는 거죠. 그렇지. 똑같은 옥류관 요리사 와도 못 만들어. 근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면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육수도 물론 다르지만 면은 어떠셨어요? 그 면은 옥류관이나 여기나 똑같이 만들 수 있어. 근데 뭐가 다르냐면 육수가 다를 수밖에 없어. 육수는 너무 많이 다르죠. 뭐가 다르냐? 육수의 육이 달라. 고기가 달라. 그래서 우리 나도 여기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평양냉면 탐방을 간다고 해가지고 2008년에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쓴 게 있어. 네. 한국의 평양냉면 어디가 가장 맛있을까 해가지고 쫙 글을 썼는데 그걸 위해서 전국을 일주하면서 평양냉면 유명하다는 데는 다 가서 먹어봤지. 먹어봤는데 그런데 옥류관 냉면 맛을 따라오는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나는 이게 옥류관이 뭐 정답이라는 건 아니야. 왜냐면 평양냉면이라는 게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아. 한 100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예전에 1920년대에 동아일보 기사가 하나 있어요. 왜 평양냉면이 유명한가? 네. 한국에는 진주냉면. 근데 서울을 대표하는 냉면이 없다. 근데 한일간이 그때도 있었더라고. 한일간 냉면 정도가 유명한데 그럼 평양냉면은 왜 맛이 이렇게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사에 따르면 소고기 소의 차이라고 그러더라고. 평양 유구가 그렇게 맛있다는 거지. 그래서 평양 유구로 만든 육수가 맛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일본이 들어와서 그 평양 유구를 일본으로 많이 가져갔대.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그 소고기가 있잖아. 그게 아마 평양에서 가져간 오리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소고기의 맛이 차이라고 1920년대 동아일보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한 서울의 대표적인 무슨 뭐 4대 냉면집, 5대 냉면집하고 있잖아. 그래서 요 동아일보 가까운 데를 얘기하게 되면 뭐 저기 얼마 전에 없어진 을지면옥 있고 네. 우레옥 있고 을밀대 있고 평양냉면 있고 필동면옥 있고 필동면옥 뭐 있죠. 버선암도 의정부부터 시작했죠. 양평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명한 데가 많은데 근데 평양냉면집들을 보게 되면 청계천 주변에 유명한 데가 있어요. 어디요? 뭐 우레옥, 필동면옥 뭐 이런 필동면옥은 충무로 을지면옥 필동하고 우레옥은 그 같은 형제가 만드는 역사인데 근데 왜 그렇게 됐냐니까 해방 후에 평양에서 피난민들이 왔는데 이때 청계천은 정말 더럽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니까 거기서 피난 와가지고 냉면집 만들어 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있어. 근데 여기 와서 먹어보니까 맛이 평양면옥이 아마 내가 봤을 땐 가장 심심한 맛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진한 육수 맛을 쭉 이렇게 쭉쭉쭉 차이가 있는데 진한 육수 맛을 따지기 시작하면 어디가 있냐면 지금은 뭐 사라졌는데 아 있긴 있는데 맛이 없어 못 갔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뭐 이름 기억할 정도로 내가 별로 다니지도 않았으니까 임팩트가 없었나 보다. 그래서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원래 옥류관 평양냉면이 소육수가 아니라 꽁육수였다는데 그건 근거 있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인용한 동아일보 기사는 네. 1920년대 기사고 네. 그리고 평양에서 이렇다 할 냉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표준 레시피가 없었어. 그래서 평양의 옥류관이 만들어진 게 그래서 역사가 1958년, 59년도에 대동강에서 옥류관 처음 만들었는데 그게 원래 그 자리가 어디냐면 최승희 무용학원 자리야. 최승희가 숙청되면서 네. 무용학원 자리에다가 냉면집을 만들고 평양에서 제일 잘하는 할아버지 데려다가 만들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때 냉면맛하고 지금의 60년 뒤에 냉면맛이 또 달라. 또 다르죠. 색깔도 다르고. 왜냐면 셰프도 바뀌니까 계속. 그래서 꽁을 쓰는데 우리나라도 꽁을 진짜 썼대요? 써. 꽁 완자도 나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꽁을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 꽁 육수. 네. 어디냐? 그 대전 숯고롯 냉면이라고 거기가 대전 현충원 그쪽에 있는 냉면집에서 꽁 육수를 가지고 하는데 나름 색다른 맛이 있더라고. 어떤 맛이에요? 꽁 육수는? 꽁 육수는 좀 진하지. 소고기 육수보다 더 나아요? 그 꽁 냄새가 확실히 육수가 다른 고기라는 게 확실히 차이 나. 그래서 내가 아 고기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참 신기하네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기자님은 이제 평양에서 대학을 다니시면서 정말 옥류관 냉면부터 뭐 목자거리에 나가서 평양의 진짜 맛집들도 많이 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저는 좀 어이가 없었던 게 먹어보고 이거 평양냉면이 아니라 서울냉면인데 왜 굳이 평양냉면을 쓰지? 북한에서 만약에 서울식 냉면을 해서 서울냉면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제가 볼 때는 총살당할 것 같거든요. 그치. 근데 막 가는 곳마다 평양냉면, 가는 곳마다 시누즈 찹쌀순대. 와, 진짜 그거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도
신의주 찹쌀순대가 유명하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고. 네. 신의주가 왜 찹쌀순대 유명하지? 왜 찹쌀순대 유명해요? 저도 궁금해요, 진짜. 실영민 할아버지가 나왔던 시절인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내가 진짜 충격 먹은 거는 함흥냉면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 왜요? 이게 함흥에서 파는 냉면하고는 너무 차이가 큰 거야. 완전 다르죠. 면도 다르잖아요. 면도 완전 다르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함흥냉면은 물냉면이야. 네. 근데 여기 함흥에, 비빔냉면이 함흥냉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함흥에 신흥관이라고 있는데 네. 신흥관과 옥류관은 그 뭐 육수도 비슷하고 한데 재료가 이쪽은 메밀, 이쪽은 녹마인데 녹마죠. 근데 감자 녹마야. 근데 한국의 평양 그 함흥냉면은 고구마 전분을 써요. 아. 완전히 전분이 달라 재료가. 그리고 감자도 우리나라의 감자의 90%는 요리용 감자예요. 아. 그래서 칼로 잘라도 점도가 있어가지고 요리했을 때 부스러지지 않은 거. 근데 북한 감자의 90% 이상은 그런 감자가 아니고 이제 전분용. 삶으면 팍팍 가루가 있는 거. 그런 양강도 같은데 하면 이만큼 맞죠. 큰. 원래 감자가 회령으로부터 1870년대부터 한반도 들어온 게 북쪽에서부터 쭉 들어왔어, 아래로. 고산지대에서부터. 근데 그걸 가지고 만든 게 함흥냉면인데, 아마 실향민들이 살던 1940년대는 그렇게 비벼서 막 먹어서 그 함흥냉면 된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함흥냉면은 너무 달아가지고 못 먹겠어. 그래서 지금 함흥냉면 안 먹는데. 아, 한국에 와서 함흥냉면 달달 먹는 거죠? 원래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함흥냉면 먹어보니까, 녹마국수에다가 그 육수 자체를 굉장히 맵게 하더라고요. 한국식은.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먹었을 때 구수함도 있지만, 나 침 고이는 거 봐. 침 좀 살기가. 아, 녹마국수 정말 맛있어가지고. 아, 저는 평안도 사람인데, 정말 그 함경도에 갔을 때 잔치집을 녹마국수 먹으려고 일부러 저도 가면 안 됩니까? 막 이래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녹마국수는 냉면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려운데 왜냐면, 이제 면이 맛있으니까 자꾸 먹게 되더라고. 그 녹마국수는 원래 뜨거운 물에다가 해야 네, 이렇게 쫙 하는데, 여기는 너무 가늘어. 근데 막 고무줄 씹는 같은 느낌? 그렇죠. 근데 북한 것도 잘 끊기지는 않지만 그 먹는 식감이 너무 재밌는데 원래 녹마면이 아무 맛도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 육수를 너무 그 양념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함경도식이. 그러니까 북한 정말. 음식이 별로 내세울 만한 게 없는데 네. 냉면은 뭐 괜찮다고 보는데 그래서 내가 한국 와서 전국을 순례하면서 예전 2008년도에 글을 쓴 게 있어요. 어느 냉면집이 제일 맛있냐? 그래가지고 내가 다 다녀본 평양하고 비슷하냐? 뭐 이래가지고 글을 썼는데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 주성아 평양냉면에 침 나오는데 그때 내가 1등으로 꼽은 냉면집이 있었지. 그게 어디냐? 부산의 원산면옥이라는 데를 내가 1등으로 꼽았는데 원산면옥. 그리고 두 번째가 숫고론 냉면을 꼽았어. 근데 숫고론? 대전에 있는 거. 그러니까 1등, 2등이 내가 꼽은 1등, 2등이 서울에 없었는데 근데 원산면옥이 한 3년 뒤부터 내가 글을 쓰고 맛이 완전히 팍 가가지고 이제 가지 마세요. 거기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물려받았다는데 네. 일본 관광객들의 입맛을 맞춰서 그런지 완전히 내가 알던 그 맛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는 논의를 하고 그리고 실향민들이 가장 많이 가는 식당은 우레옥. 우레옥은 많이 들어봤어요. 거기는 뭐 줄 서서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게 기본인데 을지면옥이 없어지고 거기가 더 차고 넘치지. 네. 그럼 뭐 어쨌든 북한 냉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연을 다니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예요. 평양 냉면 한국에 와서 드셔보시니까 어떠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평양에 정말 맛있는 평양냉면이라고 드려도 맛 없다 하실 것 같거든요. 여기 한국 입맛에 전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항상 강연할 때. 뭐 평양냉면 정말 맛있나요? 그러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양냉면 정말 맛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뭐 평양냉면 흉내 내는 식당 다 가봤는데요. 제일 맛있는 냉면집이 어딘 줄 압니까? 그러면 막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갈비찜의 후식으로 나오는 냉면이 제일 맛있어요. 제가 그래요. 그거는 우리 평양냉면을 좀 모욕하는. 아니, 왜 그러냐 봤더니 갈비찜 냉면이 새콤하고 달콤하고 자극적이에요. 여기에 길들어진 우리나라 분들이 평양냉면 드셔보십시오 하면 이거 애매하다. 이거 국물이 구수한 것 같으면서도 슴슴하고 그러실 것 같은 거야, 딱. 특히 그 실향민들 같은 경우는 그 후식 냉면 이런 거를 못 먹고 그 진짜 정통 냉면을 찾는데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다니다가 결국 제일 많이 갔던 냉면집이 어디냐면 을지면옥이야. 아, 을지면옥 특징은 뭐였나요? 왜 그렇게 자주 가셨나요? 회사와 가까워서. 가까운 곳. 그러니까 그 을지면옥 가서 그 소주에다가 편육을 시켜놓고 한두 병 먹고 냉면 먹으면 아주 맛있는 거지. 맛있겠다. 아니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평양냉면이라고 하는 집들에 가보니까 왜 자꾸 얼음을 빠뜨려요? 그래요. 시원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맛하고 끝으로 가면서 얼음이 녹으면서 간도 변하고 맛도 변해요. 그 을지면옥은 얼음이 있나? 여기가 살얼음을 둥둥 띄워가지고 그게 저 을밀대가 대표적으로 살얼음 많이 띄우는 그 냉면인데 을밀대가 또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서울시청 옆에 하나 분점을 냈더라고. 그래 또 가까우니까 거기를 자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 우레옥은 너무 비싸고 우레옥은 거기서 이제 소고기 좀 구워 먹고 뭐 돼지고기도 없어요. 네. 그 술 한 잔 먹으려면 그 뭐 5만 원 이상 나오고 최소. 그래서 을지면옥이 가격 대비 괜찮아가지고 많이 갔는데 근데 내가 2008년도에 평양 냉면집 이 맛은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쭉 썼는데 그 내가 그때 썼던 것을 지금 돌아보면 후회를 해. 왜요? 이제 와서 보니까 뭐 원사면옥 나가리가 됐지만은 지금 와서 보니까 나는 어느 서울에 와서 어느 평양 냉면이 제일 맛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데 이제 와서 내가 대답하는 거는 좀 달라지는 게 그때 내가 2008년에 쓴 건 너무 건방진 얘기고 내 입맛에 맞게 쓴 거고 내가 감별사가 아니고 그리고 음식이라는 건 진화하기 때문에 평양에 있는 그 냉면도 진화하고 서울에 있는 냉면이 진화되고 그렇죠. 100년만 되면 이게 서울 냉면인 거야. 그래서 맞아. 지금 내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냉면은 자기가 냉면 맛을 느꼈던 냉면이 제일 맛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기준이 되는 거야.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슴슴하다는 평양 면옥 같은데도 거기서 냉면 맛을 할머니 손을 잡고 가서 배운 그런데 동기가 친구가 있는데 얘는 거기만 가. 무조건 거기가 최고래. 그래서 사람들의 입맛은 어디가 기준이 되냐. 내가 냉면 맛을 느꼈던 데가 최고고 또 나는 그 평양에서 다행스럽게 또 그 옥류관 뭐 표준 냉면이라는 많이 먹어서 거기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가 안 맞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맛을 배운 사람 또 옥류관이 슴슴하고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제가 의견의 차이라는 거지. 맞아요. 정답이 없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냉면 저는 안 먹어요. 왜냐면 면이 일단 너무 얇아요. 그래서 잘 안 먹고 저도 일부러 이제 평양 냉면집 찾아서 다니면서 먹긴 하는데 제일 다른 점 세 가지를 찾았어요. 제가 일단 한국의 평양 냉면은 다대기가 없어요. 옥류관은 다대기 따로 주거든요. 필요하면 넣어서 먹어라. 근데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얼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가위가 등장하는 거. 아, 가위?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 지금도 냉면은 가위를 안 잘라. 그건 면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잘라 먹을 거면 왜 굳이 길게 뽑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위를 주길래, 이거 어디다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면 자르시라고. 이걸 왜 자릅니까? 그러니까 자르래. 그래서, 아이고, 면을 잘라 먹는 건 이건 면에 대한 예의가 아닌데. 아니 그거는 그 북한에서 잔치할 때 그 경조사 할 때 면이 나오는데 오래 살라는 의미에서 그래, 길게 하니까 자르면 명줄이 짧아진다고 그래. 해서 그 무슨 뭐 예의를 따지기 전에 그게 좀 불길하다 해서 안 하는데 아니 그리고 나는 식탁에 가위가 등장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냉면집뿐만 아니라 고깃집에도 가위를 쏘는 거 가위로 막 걸로. 이렇게 근데 지금은 가위 없으면 못 살아. 그렇지. 그러니까. 야, 이 좋은 걸 왜 안 했지? 막 북한에 이제 막 가면 아우 가위 쓰세요. 너무 편합니다. 막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문화는 한국이 훨씬 발달했지. 너무 발달했어요. 정유도 북한이 동남아. 뭐 가난한 나라에 발달해봐야 뭐 냉면이나 뭐 그런 게 몇 가지 있지. 사실 이게 북한에 정말 맛있습니다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많지 않고 여기는 자영업 60년 동안에 얼마나 다양하게 발달시켜서 맞아요. 여기는 음식 천국이요. 그래서 결과론은 제가 보니까 평양냉면은 북한의 평양냉면보다 한국의 평양냉면이 훨씬 맛있더라. 저는 나는 대안이 없어서 옥류관 못 먹고 아 그리고 저 요즘에 을지면옥이 어디 갔는지 찾아보는데 어디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는 그 혼자서 청계천 따라 걷다 내려오다가도 들려서 먹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 또 입맛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또 바뀌죠. 바뀌니까.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뭐 오늘은 어쨌든 산복이고 무더운 여름이고 그랬으니까 제가 또 오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냉면 생각이 그렇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오늘 좀 냉면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방송 찍고 가서 평양냉면? 아 좋습니다. 네, 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한번 좀 좋아하는 냉면집 가셔서 냉면 좀 시원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